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프라이빗 에쿼티의 정호연 이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반등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에는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압박으로 혹은 이제 경제 활동 위축 가능성에 따라 성장세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하면서 동반 급락을 했었는데요. 뉴욕 증시 11개 업종이 모두 하락을 했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일각에서 나온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 가치주들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모든 업종이 반등에 성공하며 기술적 반등 이상의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S&P 500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인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 모두 반등에 성공하였고요. 특히 애플이 2% 이상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며 전일 낙폭을 S&P 기준으로는 모두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1.2 밑으로 하회하기도 하였는데 금일은 3% 이상 상승하며 1.21%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3%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달러 인덱스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93 정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원달러 환율에도 여전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며 외국인의 섹터별 종목별로 선별적 복귀는 가능하지만 외국인 수급의 강한 복귀는 아직 힘든 상황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예탁금이 68조를 지금 상회하고 있고요. 물론 이전처럼 강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개인이 증시 하방을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 심리를 확인할 수 있는 S&P 500의 내재 변동성 지수인 빅스는 전일 같은 경우는 20% 이상 상승하며 장중 24포인트까지 상승하며 불안 심리를 나타내었었는데요. 금일은 10% 이상 하락하며 20선까지 하락하며 변동성, 즉 위험 수준이 다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유로존 투자 심리는 2% 상승한 24포인트를 기록하며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로 투자 심리가 여전히 미국 대비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유로화도 약세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지수는 닥스 인덱스가 전일 낙폭을 좀 만회하지 못하며 1% 상승에 그쳤고요. MSCI 신흥국 선물 지수 0.4% 소폭 반등하는 모습만 좀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빅스 외환시장 변동성, 금리 변동성, 금은 비율, 신용 스프레드를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글로벌 투자 심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약화 흐름을 보이며 위험 국립공원에서 극단적 위험 자산 회피 구간에 지금 재진입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신용 위험 리스크는 아직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증시 하방을 좀 지지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즉 종합하면 미국 증시의 반등이 타국 대비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이었고요. 위험 자산 선호의 강도가 투자 심리 지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좀 약해진 상황이지만 하반기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낙폭 과대주의 진입 시점으로 지금 판단을 할 수 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 경제 성장 둔화에 따른 최근 시장의 우려는 시기상조이고 좀 과도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였습니다. 연말 S&P 전망치도 상향 조정하며 근본 낙폭을 매수 기회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국내 증시도 이퀵화 우려, 즉 경기가 정점에 도달했던 우려와 지금 델타 변이 이슈에 따른 투자 심리 전화로 증시 타격도 상당히 약해진 상황인데요. 국내 역시 2분기 실적은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 펀디멘탈이 하방은 여전히 지지해 줄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책 기대감도 지금 다소 약화된 상황으로 강한 상승도 큰 폭의 하락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변동성은 여전히 이어질 수 있는 구간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도 여전히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이 지속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는 좀 불필요해 보이고요. 수급 실적 재료가 있는 종목별 차별화 정세는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연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